삼성 MX 사업부장을 하고 계신 노태무 사장이 네. 저가형은 JDM 좀 많이 하자라는 어떤 생각, 뭐 그런 전략, 경영 기조를 갖고 해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도 JDM 많이 합니까? 최근에 그 ODM 물량, JDM 물량을 5천만 대에서 7천만 대로 늘렸습니다. 왜 그렇게 됐습니다. 물량을 늘리는 겁니까? 그 단가 절감 차원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JDM으로 하는 것이 네. 가격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하는 것 같고. 예, 이기종 기자 모셨습니다.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JD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ODM하고 네. 좀 다르죠? ODM이랑 좀 다른데 네.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. ODM. 말만 좀 다른 겁니다. 예, 예, 맞습니다. 조인트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링 합작 생산 뭐 ODM은 그냥 맡기는 거고 제품 설계부터 부품 발주까지 다 맡기는 게 ODM이고 JDM은 일부 뭐 관여하는 게 JDM. 예, 예. 국내업계에서는 ODM과 JDM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JDM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ODM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그냥 막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JDM을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표적인 그냥 여기서는 JDM, ODM 뭐 그냥 비슷한 말로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으니까 좀 병행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대표적인 그 JDM 예. 하는 회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? 중국 윙텍, 화친, 뭐 롱치어, 중루 이런 업체들이 있고 네. 캐파는 연간 1억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윙텍, 화친 업체들입니다. 맞네요. 그 캐파가 되게 많네. 여러 업체들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. 근데 1년에 뭐 한 13억대, 14억대, 15억대 뭐 이 정도 예.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로 보면 이 회사도 1억대 정도면 아주 뭐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? 업체별로 윙텍 화친 이제 1억대 네. 이렇게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업체 다 합하면 한 3억대 정도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14억대 중에 한 3억대 이상을 하기 때문에 작지 않네요. 예. 샤오미 같은 업체는 거의 다 맡깁니다. 그 ODM으로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좀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? 예, 싸게 할 수 있고 그 부품을 이제 중국 업체들에서 주로 조달하기 때문에 부품 가격도 싼 편이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ODM 혹은 뭐 거기서는 JDM이라고 얘기하는데 JDM을 본격적으로 한 게 얼마 안 됐죠? 예, 2019년 정도에는 전체 뭐 스마트폰 3억대 중에서 한 6% 정도였다가 2020년부터 한 두 자릿수 넘어갔고 올해도 뭐 10% 중후반 이상 할 것 같습니다. 그게 현재 그 삼성 MX 사업부장을 하고 계신 분이 노태무 사장이 네. 굉장히 이제 저가형은 JDM 좀 많이 하자라는 어떤 뭐 생각, 뭐 그런 전략, 그런 경영 기조를 갖고 해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도 JDM 많이 합니까? 네, 올해도 뭐 처음에는 5천만 대로 잡았다가 5천만 대도 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상으로는 뭐 3억 3천 4백만 대 전체 네. 거기서 5천만 대였으니까 네. 20%가 안 되는 수준인데 네. 최근에 그 ODM 물량, JDM 물량을 5천만 대에서 7천만 대로 늘렸습니다. 네. 2천만 대 더 네.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한 40% 늘린 거네요. 예, 5천만 대에서 40% 늘렸으니까 네. 7천만 대. 모델별로는 뭐 예. JDM 안 할 거였는데 예. 우리가 직접 할 거였는데 맡긴 게 추가로 더 있는 거인 거죠. 예, 예. 갤럭시 A04 그리고 여기 파생 모델은 A04S. 네. 이 두 모델은 원래 자체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JDM으로 넘어갔습니다. 그 두 모델 합한 게 2천만 대이기 때문에 네. 기존에 그 계획으로 했던 5천만 대에다가 이게 더해지면서 7천만 대가 JDM으로 가게 되는. 왜 그렇게 됐습니다. 물량을 늘리는 겁니까? 그 단가 절감 차원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JDM으로 하는 것이 네. 가격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. A04하고 A04S 예, 예. 근데 왜 그 모델은 자체 생산하기로 했다가 지금 JDM으로 돌린다는 건데 예, 예. 왜 그것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?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 그 엔트리 모델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제일 싼 모델이 갤럭시 A0 시리즈인데 A0? 예. 네. 원래 그 생산 계획을 했던 모델이 A03, 03S, 03 코어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. 뭐 A22 5G도 있긴 한데 네. 그 갤럭시 A04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양이 비슷하고 그리고 A04 모델은 아직 양산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상반기 어디에서 양산을 했다면은 네. 이게 라인을 돌리는 데 시간이 또 필요하고 비용이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힘들지만 뭐 어차피 이제 하반기 생산할 모델이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돌려서 ODM으로 JDM으로 JDM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ODM, JDM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보고
ODM 혹은 JDM에 대한 이 물량은 이제 저가 모델은 이렇게 하고 예. 좀 중고가들은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라는 예, 게 이제 맞습니다.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큰 어떤 전략의 방향성인데 이렇게 ODM이나 뭐 JDM 이런 것들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. 시각도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부품업계 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얘기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네. 어차피 그 JDM으로 돌리게 되는 그 모델들은 이제 싼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익을 남기기 힘들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뭐 돌리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업계가 있는가 하면 네. 어쨌든 전체 물량이 뭐 수천만 대씩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결코 부품업계에는 안 좋다. 주로 윙택이 좀 많이 하죠, 지금 삼성 거는. 윙택이 많이 합니다. 그리고 화친하고. 윙택하고 네, 화친이 삼성전자는 공급망이 두 군데 있습니다. 두 군데. JDM, 예, 윙택, 화친. 윙택이 훨씬 많이 합니까? 아니면 반반합니까? 윙택이 더 어떠십니까? 많을 겁니다. 정확히는 물량인 따로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. 윙택이 조금 더 예. 많다. 근데 이제 부품업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JDM으로 넘어간 물량일 경우에 뭐 일부 이거 뭐 어쨌든 합작 생산이라고 하니까 뭐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겠지만 부품 구매나 이런 것들은 그 집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? 대부분 직접 한다고 봐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것은 윙택이 조달을 하면 예. 아무래도 중국 업체 제품을 많이 가져올 수뭐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네요. 그 싼값으로 좀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네. 많고 그 2019년에 그 다음해부터 삼성전자가 당시에는 ODM이라고 했습니다. 네. ODM을 늘린다고 하니까 네. 중국의 법인이 있는 업체들이 윙택 화친이랑 접촉을 했습니다. 가격을 어느 정도로 원하는지 이렇게 협상을 해보다가 도저히 저 가격에는 못하겠다 해서 뭐 얘기해보다가 이제 그만두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저가 모델은 저가로 만들 수 있고 싸게 팔수 있게 있는 어떤 예. 뭐 전략일 수는 있겠네요. 예, 잘 만든다고 하니까 윙택 화친 이런 업체들이 뭐 화웨이폰도 만들었고 네. 예, 5G폰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옛날에 뭐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 이렇게 결국은 이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식으로 해외, 외국가 생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ODM을 맡기는 식으로 가다가 좀 힘들어지지 않았냐. 왜냐면 결국은 이제 뭐 고급형이든 중가형이든 저가형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부품을 사오는 바잉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5천만 대, 뭐 7천만 대 이렇게 물량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바잉 파워가 이제 그 정도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뭐 부품 협력사들로부터 뭐더 세게 뭔가 좀 가격을 좀 깎아달라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뭐 그런 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얘기하는 일각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경영은 삼성전자에서 뭐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늘린다는 건 회사 내에서는 이제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저가 폰에서는 가격을 낮춘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뭐 A 뭐 03, 뭐, 예. 03S, 이런 모델을 한국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, 대부분. 인도 같은 많이 파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 많지는 시장에서는 않습니다. 대부분 예. S22, 뭐, 최고급 모델, 이런 것들이 주로 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제 주변에는 A 시리즈 쓰는 사람 제가 잘못본것 같아요. 한국은 이제 뭐 다른 뭐 미국이랑 북미랑 유럽 서유럽 시장처럼 좀 고가폰을 많이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렇게 싼 모델을 보는 것이 좀 흔치 않은. 지금 갤럭시 S22는 올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? 이 모델은? 그 당초 뭐 3천만 대뭐 출하 예상하고 부품 발주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. 한 3천만 대 정도 출하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연간으로 다. 예, 연말까지. 갤럭시 S 시리즈가 원래 2019년까지는 3천만 대 중반 이상 출하됐던 모델이기 때문에 3천만 대 출하했다고 해서 뭐 이게 잘했다고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3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안에 이게 부품 발주가 크게 늘어난다면은 이게 다시 이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날짜가 4월 29일인데요. 28일날 예.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예, 어제 발표했습니다. 그때 무선 사업부는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? 뭐 판매라든지 뭐 전망에 대해서. S22 시리즈 판매가 좋았다고 했고, 그리고 핵심 부품이 좀 부족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데, 뭐 2분기에 좀 개선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. 애플은 2분기, 다음 분기,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2분기 이후에 뭐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생산 차질이 빚었을 것 같,
상생산 차질에 따른 악영향이 매출에 그렇게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은 이번 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이게 그 S 시리즈의 국한에서 얘기한 S. 거기 때문에 아. 예. S는 그, 본인들이 하니까. 예, 예. 네. 그리고 작년에도 그 S21 시리즈가 베트남 공장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. 좀 공장 가동 차질을 빚으면서 네. 그 제품 출하를 잘 못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도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콘콜에서 그 뭐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판매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2분기, 3분기, 4분기 S 시리즈 출하량이 네. 그 예상보다는 조금 많았던 그래서 연말까지 2,900만 대 출하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기종 기자님하고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